안녕하세요. 강의에 앞서 유니티에서 회원 가입을 하는 방법과 유니티 허브 설치 과정은 생략하였습니다. 유니티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까지는 대부분 잘 하시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유니티 허브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여 유니티 6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목록에서 설치 버튼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에 에디터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유니티 6의 버전은 32입니다. 이보다 높을 수 있지만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유니티 6를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만약 유니티 6가 아닌 2023 이하 버전이라면 앞으로의 강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유니티 6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도구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되지만 이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자신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 안드로이드 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윈도우나 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자신의 OS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윈도우 OS를 이용할 것이고 저 또한 윈도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마쳤다면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만약 다운로드에서 이와 같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고 유니티 허브를 종료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유니티 허브가 프로세스에 있다면 종료시킵니다. 유니티 허브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관리자 모드로 실행시킵니다. 만약 다운로드의 목록이 있다면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됩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목록을 제거하고 다시 에디터 설치로 이동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창을 닫고 해당 버전의 우측에 톱니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듈 추가라는 것이 있는데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 선택한 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추후 플랫폼은 여기서 체크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관리자로 실행했기 때문에 다시 유니티 허브를 종료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니티 허브를 실행합니다.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왼쪽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우측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에디터 버전을 확인해 보면 아까 설치한 32버전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여 어떤 버전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템플릿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록은 렌더 파이프라인들과 샘플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입니다. 레거시 버전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점점 기술 지원이 중단할 예정이고 에셋 스토어에서도 점차 지원을 하는 에셋들이 없어지는 추세이므로 테스트를 위한 용도가 아니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버셜입니다. 이건 URP라고도 부릅니다. 유니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범용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모바일과 PC, 콘솔 등 여러 기기에 적용할 수 있어 범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트 디피니션입니다. 이건 HDRP라고도 부릅니다. URP가 범용에 맞춰져 있다면 HDRP는 고성능으로 사실에 기반한 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잡성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니티 내용에서 URP를 이용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범용성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2D와 3D가 있는데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2D에 관한 내용이므로 2D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해당 렌더 파이프라인의 오른쪽에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유니버셜 2D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프로젝트 설정에서 프로젝트 이름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유니티 클라우드로 이동해 체크가 되어 있을 것인데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추후 자신의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해서 클라우드에 등록되게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아래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액세스 허용 버튼을 클릭하여 차단 해제되도록 설정합니다. 실행되는 동안 이제 허브 화면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해당 기능을 설치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화면의 설정은 기본 설정이며 이 설정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용하다 보면 아마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며 설정 창을 옮기고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선택해서 원하는 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뭐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액세스도어 창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Close 탭을 선택하여 제거합니다. 왼쪽 하이어라키 창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오른쪽엔 인스펙터 창, 왼쪽엔 하이어라키 창을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왼쪽 아래 콘솔 창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하이어라키 창 아래에 배치합니다. 인스펙터 창 아래에 배치해도 됩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이어라키 창과 인스펙터 창입니다. 이 두 창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추가하고 설정해야 하는 부분을 참고한다든지 등 자주 보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대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각 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씬 창입니다. 이 창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즉 도화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하나씩 채우게 됩니다. 위에 여러 아이콘들이 있는데 파란색은 활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비활성된 것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D라고 적힌 아이콘이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2D로 생성해야 했기 때문에 이 버튼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 3D 공간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이동하는 만큼 화면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WASD 키를 이용하거나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게임을 하듯 보는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2D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운데 칸이 있으며 이걸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얀색 사각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공간입니다. 즉 넓은 공간 중 이 하얀색 사각형 공간만 화면상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 왼쪽에 손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씬 화면에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해당 화면을 보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보고자 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방향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D인 경우 왼쪽과 오른쪽은 X축이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동시키면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Y축이며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동시키면 위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전 위치로 되돌리거나 이전 값으로 되돌리려 한다면 Ctrl G 키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이건 자주 사용하니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음 회전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그란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색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그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크기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 방향의 끝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향을 선택하고 드래그하게 되면 해당 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축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로컬을 선택하면 글로벌과 로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간에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을 때
이 오브젝트의 위치나 회전 크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로 설정을 하게 되면 유니티 씬 화면의 기준으로 방향이 설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동서남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 우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정해진 방향 중 하나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글로벌입니다. 로컬은 해당 방향의 오브젝트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이동을 할 때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기준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로컬과 글로벌 설정입니다. 화면을 보면 몇 가지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과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원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기즈모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아이콘 옆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의 크기 외에도 다른 부분을 표시할 것인지 등 여러 설정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때에 따라 활성, 비활성하여 여러 상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의 모음은 각 기능을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해가며 어떤 것이 있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씬창과 게임창을 이렇게 합치게 할 수 있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쳐서 보게 되는 경우 번갈아 가며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 가지의 화면만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리해서 보게 되는 경우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씬의 규모가 큰 경우 두 개의 화면을 다 처리하는 것이기에 컴퓨터에 부담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창을 같이 보도록 이동시키겠습니다. 창을 이동시키고 하이어라키 창과 인스펙터 창을 적당히 조절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조절합니다. 기본적인 게임 창의 화면은 프리 아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게임 창의 크기에 맞게 카메라가 화면을 비추는 영역이 됩니다. 창을 움직여보면 카메라의 영역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카메라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 아스펙을 클릭해서 보면 해상도 설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기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화면의 규격은 16:9 비율이나 16:10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나열된 해상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해상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플러스 아이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라벨은 자신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타입은 픽셀 레졸루션과 아스펙 레이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셀 레졸루션은 해상도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스펙 레이시오는 화면의 비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의 비율은 해상도에 따라 표현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해상도를 설정해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은 확대 또는 축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은 원래 비율을 표현하며 높을수록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창입니다. 이 창은 내 컴퓨터의 폴더와 같은 역할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Assets 목록은 게임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생성하거나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패키지는 유니티 내에서 필요한 에셋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따로 커스텀하지 않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유니티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을 가져다 쓰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셋 폴더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Show in Explorer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폴더를 열 수 있게 되며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셋 폴더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유니티에서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이 폴더에 추가할 수 있지만 유니티 내에서 드래그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상단에 여러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 여러 설정이나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 메뉴에서 패키지 매니저라는 것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맨 위에 아이콘을 선택하면 유니티 내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들을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큐브 모양의 아이콘은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구매한 에셋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화면 설정을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 화면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화면 설정으로 다시 설정하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Save Layout to 파일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작성하고 저장하면 해당 화면 설정이 저장되게 됩니다. 저장한 화면 설정을 불러오려면 Load Layout from 파일을 선택하여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니티 설치부터 화면 구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